잡아. Remember how you said it would be nice to have a cat so the baby could have someone to play with? Well, 고양이? I just bought us a dog.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그래요? 아하하하! 그래요. 강아지 샀어요. 잘했어요. 여기 나가볼게요. 네, 목줄인 것 같아요. 강아지 목줄. 의자가 있는데 어? 점점점 네, 새로운 그림이 갤러리에 매걸리다. 오늘 우리가 본 건 예술적으로는 쓸모없는 잠깐만 저 주스 좀 마시고 쓸모없는 가치를 지녔지만 심리학자에겐 아주 귀중한 연구 과제일지도 모른다. 점점점의 작품을 처음 칭찬했던 유명한 비평가 제이슨 휴스가 한 말이다. 한때 그의 찬사가 예술가의 극적인 첫 성공에 기여하기도 했었다. 최근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고려했을 때 꼭 그렇게 잔혹하게 비평을 해야만 했느냐는 질문에 휴스가 대답했다. 비평가로서 작품을 비평한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읽기 귀찮다. 나만 읽었다. 오케이 갑시다. 밥 먹고 오세요. 네. 아, 진짜 방심하고 있었는데, 어? 탁월한 강박증 도전과제. 아, 부금 제발. 오케이, 감사합니다.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도네이션 막을까? 아, 진짜. 아, 여기로 가야 되잖아. 마! 내가 지켜보고 있다, 어?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그림 이상해요. 여기로 가야 되나 보다. 방 뭐야? 이건 뭐지? 긴장하라고요? 어? 뭐야 이거 또? 왜 문이 생겼어 또? 아! 아 진짜 이놈의 생쥐들 진짜 이씨 깜짝이야. 꺼. 좀 끌래. 저 뭘 바퀴야? 아, 미쳐버린다 진짜. 아! 여기 열리고요. 잠깐만요.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응? 오? 오잉? 양쪽 다 열리는 공포 게임이 있다? 부슈 바슈 부슝. 이게 작아졌네요. 액자들이. 여기로도 가볼게요.
아, 저기는 아닌 것 같아. 저기 가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미로라고? 아, 잠겼다. 아니야, 버금 버프를 받아서! 아, 끝났다, 버프가! 버프가 끝났어요. 한 번만 더 뜰게요. 한 번만 더 뜰게요. 딴딴딴 그렇지. 어? 또 시작됐다. 이른 아침 내 최근 작품을 붙어있는 그녀의 평가. 샬라샬라샬라 깜짝이야. 다시 듣기 반칙이라고요? 그런게 어딨어. 오, 내 맘이지. 그런게 어딨어. 아, 만원어치 착신하니 실화냐? 아! 얘네가 나 때릴 것 같아. 아, 가뜩이나 무서운데 진짜 씨. 아. 아저씨가 나 불쌍하게 쳐다보잖아요. 어? 에? 여기로 가야 안 가지는데요. 아, 나 이거 언제 끝나? 1분 52초 남았어. 실화냐? 저거 왜 열려?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문을 발로 차네, 씨! 뭐 반짝거리는데? 뭐야? 뭔데요? 아, 왜 불 끄고 온 그래요? 불 켰는데. 뭔 소리야? 또 부금 좋구요. 딴딴 부금 좋구요. 똑똑똑. Do you wanna be the snowman? 뭐야? 손님 택배라고요? 뭐 택배가, 나 택배 안 시켰어요. 내 택배 지금 모니터, 책상, 의자 다 왔거든요? 나 올 거 없어 이제. 택배 아니야. 택배 저렇게 빨리 안 와요. 문 열어보라고요? 문 열기 싫은, 문 열기 너무 싫은데? 잠깐 조사 좀 하고 여기. 아, 감사합니다. 6,000원 감사합니다. 힐링해드림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어? 그 사진을 얻었어요. 오늘 아침 또 빈 술병이 오늘 아침 또 빈 술병을 찾아냈다. 나도 감정적으로 대했다. 그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지만 빌어먹을 그 인간은 철이 좀 들어야 해. 집에 어린애아이가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잖아. 그렇네요. 제가 발음이 안 나와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뭐야 이게? 지나간 흔적이야? 어! 뭐야!
정말 멋진 집이야. 하지만 전 계단. 근데 달려오는 무리야. 이사 오면 당신이 심시까지 날 업고 가야겠는걸? 안 무섭다고요? 나는 무서워 죽겠거든요 지금. 이게 안 무섭다고? 나 열쇠 언제 얻었지? 열쇠가 있네?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나? 아 여기 아니구나. 귀신 오면 머리 찍어버리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챙겨야 되는데. 그쵸? 그럼 머리 찍어야 되는데. 아 여기 문이었구나. 오케이. 엘리베이터인데 아니야 여기? 어 아닐래? 아 불금 너무 좋구요. 이거 아까 와인 떨어진다 아니야 그쵸? 어 와인이 없네? 어 잠깐만 5만원 채울 때군. 예? 무슨 소리예요? 어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 잡았다 땡겼다 잡았다 땡겼다 잡았다 땡겼다. 어? 아 이거 놓고 아이템이 없고요. 천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500 후원 감사합니다. 의족 사기꾼들, 탐욕스러운 새끼들, 새 것을 살 돈 없어. 왜 하필 다리야? 이거 뭐야? 천하이. 갑자기 힘 빠진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갑자기 힘 빠지는 거 아세요? 이거 뭐야? 이거 돌려야 되는 거 같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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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녹는데? 야 멈춰봐. 못 멈춰? 뭐지? 내 눈이 이상한 거 아니죠? 이게 다시 원래대로 되는 거 같다? 오 신기한데? 신기한데? 이건 뭐야? 어 이거 빨리 빨리 감기구나. 대걸? 어? 뭐 그런 거 같아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나? 서랍이 있네요. 안 열리고요. 별거 없네. 얘는 왜 남아 있어? 저건 왜 남아 있지? 다 둘러본 건가? 다 둘러본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요. Honey, what in the world are you doing? What did the doctor say about straining yourself? Leave that thing alone. It's not going anywhere. 바이올린. 어 있나 아이템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인가? 끝인가 보다. 어? 더 해야 되는 건가? 안 바뀌었는데? 어? 뭐지? 저 여기 갇혔어요 형. 아씨 문이
해야 되나 본데 여기서? 뭐 해야 되나 봐. 뭐 해야 되지? 이거 아 오르골이요? 이거 못 열어요. 어 안 열려요. 화장대에 있는 오르골 못 열어요. 뭐 해야 되나 봐. 뭘 해야 돼 근데? 이거 한 번 더 틀어야 되나? 아 물결표 재미있었다. 물결표 키읔 갸꿀 키읔. 갸꿀이라고요? 뭐가 갸꿀이에요? 이거를 녹이고 나가야 되는 건가? 뭐지? 보내로 대짱 놀리는 거 물결표 갸꿀. 갸꿀 아니에요. 죽으라고요? Needed a jar and a plastic tubing. 이게 뭐야? 빨간 포션 같다. 아니 가루인가? 가루 들어있는 것 같은데? I stuck the tube in a vein and sucked on it until blood filled my mouth. 혈관에 튜브를 꽂고 입안에 피가 뭐? Jar and it just kept coming. 피를 계속 담았다고? Copper haunted me the entire night. Why didn't I think of a syringe? 뭔 소리야 이게? 피야 이게? 이게 피예요? 싫어하냐? 이제 나가면 되나? 아 잠깐 못 여네? 뭐야 못 나가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나봐요. 다시 돌릴게요. 돌리고 먹어보라고요? 못 먹어요. 아이템 창 여는 키가 없어. 애초에 이 게임이 그냥 자동으로 쓰여져요. 그게 좋은 것 같긴 해. 개꿀? 오케이. 자 다시 원래대로 됐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템을 못 얻어서 내가 그런 거 있구나.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 그런 거겠어. 이게 여기 액자에다가 계속 뭔가를 줘야 되는구나. 이거 뭐야 이건. 모습이 드러났어. 무슨 모습? 이거는 제가 얻었냐 안 얻었냐 그거군요. 또 이상한 소리 난다. 뭐 샤바샤바 그 소리가 또 계속 나요. 샤바샤바 거리고 있어. 어? 뭐야 방금. 어 뭐야. Oh, stop looking at me like that. It's just a little something to help me focus on my work. That's all.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뿐이라고. 챕터 1 끝났다고요? 싫어하냐? 이제 챕터 1이 끝났다고?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플레이 타임? 여기 또 있어. 생쥐. 끽끽거리는 방화범들. 비명을 메아리 치고 있어. 어. 오케이. 이거 아이템 여기다가 또 줘야 되는 거야? 변하고 있어요, 그림이. 이게 뭐야? 무슨 산 정산 같은 건가? 동굴인가? 동굴 그린 거야? 동굴이 근데 왜 이렇게 흉측? 그림이 그렇게 흉측스러운데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열렸거든요? 이게 네 개 찾아야 돼. 아 미치겠다. 네 개나 찾아야 돼? 아, 네 개나 찾아야 돼. 네 개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또 그게 생겼죠? 진행 상황?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템 같은 게 있나? 또 확인해 볼게요. 없고요. 뭐요? 막혀있네 이번엔? 그쵸. 여기도 막혀있는데?
여기로만 갈 수 있는 거야? 아이템을. 아! 바람 미안. 실화 실화야? 아예 닫혀 있는데? 아 닫혀 있어요? 여기 아이템 없고요. 여기로 갈 수 있나? 오케이 잠겨 있어요. 다행히도. 도비 미안. 데스퍼님 놀랄 때마다 미소가 지워지네요. 그거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어, 그림. 뭐 되게 잘 그렸는데 난 그림이 싫어. 이 게임 때문에 그림이 싫어졌어요. 저는 지금 저 이제 미술관 같은 데도 안 갈 겁니다. 전 아니 왜 왜 지원자 움직여? 뒤에 돌아볼 때 조심하라고요? 무슨 제가 애입니까? 어? 아이 안 무섭거든요? 동굴에서 깨어난 소녀의 소년의 이야기야. 그는 수상한 메모와 총을 발견하게 돼. 그리고 숲속 들판 강과 같은 여러 환경을 여행하게 되지.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으로 만든 작은 오두막에 다다랐고 그게 소년의 충격적인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자를 죽였었지. 현실에서 그는 내내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 이해가 돼? 상황 전개가 교묘하긴 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스토리보드를 그려줄 수 있겠어?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바로 보내줄게. 솔직히 말하면 자네가 이 일을 맡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스도 좋고 그 일을 있게 해줄지도 몰라. 빨리 답을 해주게. 토마스 콜드웨. 저는 빤스로 할게요. 중간중간 끝난 지 보러는 올게요. 안 돼요! 이륙공구님! 안 돼요. 어디 가세요? 못 가십니다. 저랑 끝까지 같이 가야죠. 뭐야 갈 수 있어? 아 못 가는구나. 저기 문이 열려있는데 가지는 못해요. 여기로 가야 돼요. 책장에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아 너무 어두운데? 아 너무 어두워요. 아 뭐야 밝아졌네? 개꿀? 밝아졌어. 옷장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거 없고 저 앞에 문 하나만 딸랑 있네요.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어? 잠깐만 어 뭐야? 짜잔! 어 뭐지? 아니 뭐지? 아까 그니까 그 상자 속 아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나 열쇠 집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팔 막 붙잡고 막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야? 쇼 징그러.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낡았냐?
저기요? 벨라님 안녕하세요? 나 문 닫지 않았나요 저? 얘 막 귀여워요 막? 나 뛰어야 되는 거야? 레오피 하시는 거 보고 눈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벨라님 반갑습니다. 빨리 나가자 그냥 나가자. 어? 뭐지? 뭐지? 짜잔! 마술입니다 짜잔! 뭐지? 아무도 없고요. 여자 그림 두 개 있고요. 아!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 애기 있던 거. 아 잠깐만요. 6월 잊지 마. 맞아 6월달엔 제가 쉬는 날이 많죠. 그게 오늘이고요. 개꿀입니다 휴가. 4일 휴가 개꿀? 회사 안 가서 좋아요. 열어볼게요. 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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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어 없어. 5월 23일 며칠 전이네 그쵸? 어떻게 한때 완벽하게 깊이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을까? 이제 남편은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단지 서재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실패한 그림들을 집요할 정도로 다시 고치고 있다. 이거 아내가 쓴 것 같아요 그쵸? 그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자지 않는다. 나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게 분명하다. 지난번에 날 보던 그의 눈길, 한심하다는 듯 상처 주는 그의 눈길. 하,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수치심과 죄책감과 혐오감이 뒤섞였다. 내 남편에겐 이제 내가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그 느낌이란 여자가 절대 느껴선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아내로서 난 남편이 환상을 실현시켜 주기로 결심했다. 남편의 환상, 응. 그가 날 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연기해 보일 것이다. 연기를 한다고? 무슨 소리지? 연기를 왜 해? 괴물 연기를 한 게... 보셨죠 여러분들? 저 건드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 어 말이야 어? 자꾸 나 놀래키기 나오고 어? 이렇게 돼요 조심해. 나 화나게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힘을 숨겼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 내가 좀 짜증나가지고 하, 어쩔 수 없었어. 문 하나쯤은 박스 안에 버렸어야지. 어? 하, 왜 이렇게 어둡니. 다 망가뜨려서 저 집 구매하셔야 돼. 아니 뭔 소리예요. 문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그 편지 내용 보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자꾸 남편이 이제 잠자리도 안 가져주고 하니까 화나가지고 문 부순 거 아니야? 저 아내 시점 아니야? 아까 그거 편지 읽자마자 아내 시점인 거 같은데 괴물로 되겠다 했잖아. 진짜 괴물이 돼버렸는데 문까지 부수고. 오늘은 메모가 더 있다. 전부 다 더 나빠졌다. 슬픈 건 나도 메모 속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뭔 소리야? 뭐지? 잠깐만. 그림이 바뀌었어. 내 집이라고요? 왜 내 집이에요 이게? 내 집 아니에요. 이거 뭐야 칼 들고 있는데? 죽였어. 죽인 건가 아닌지 모르겠어. 가려져가지고 잘. 아무튼 좀 극혐이네요. 네 별로입니다 저런 그림. 자 아, 너무 힘들어. 와 서재 장난 아니고요. 택대를 저렇게도 있냐? 어, 뭐 있다. 아, 뭐 집어요?
아까 갈그 막혀져 있던 데다 뚫렸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 그림을 잘 그렸는데 굳이 자꾸 무섭게실이 옷장이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좀 이따 올게요. 다 열어볼게요. 다 열어보고 저기는 못 가고 아예. 어? 여기로 갈까? 굳이 여기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쵸? 두 갈래의 길. 근데 왜 보통 게임 같은 거는 한 갈래 길만 만들지 않아요? 왜두 갈래 길이 있지, 자꾸? 두개다 가란 얘긴가? 템이 있다고요? 그니까 뭐그 히든템 같은 거 있는 거야, 여기에? 여기부터 가라고요? 여기 딱 봐도 가기 싫게 생겼는데요? 눈뜬 장님들, 백치들, 무식한 놈들. 나 들어가면 못 나오거나 막, 아, 이미 들어왔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림이 뭐길래? 여기가 맞네요. 여기가 맞는 길이네. 아, 그림 너무 극혐이야. 아, 왜 저렇게 그린 거지?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또두 갈래. 여기 파쿠르 못 하나요, 주인공? 안 되나? 야, 요새 배그만 해가지고. 아, 여기 막혀 있어요. 여기로 가야 되네요. 아이템 같은 거 있나? 아이템. 아이템 없고요. 파쿠르 안 되고. 속닥속닥이라고. 아, 계단 내려가는 소리구나. 큐이 없냐? 큐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절뚝거려요. 이게 아 내려왔구나. 아 내려왔네, 내려왔네. 괜히 긴장했네. 씨. 괜히 긴장했네. 내려간 길이었는데. 내려간 길이었는데. 뭐 없는 것 같아요. 뭔데? 전화예요? 전화 온 거야? 전화야? 아, 배그에 너무 빠졌다고요?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전화 소리 같은데? 전화 소리가 근데 저래? 아, 시끄러워.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의 편지를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많은 동료가 당신의 예전에 이 일로 그들에게 의견을 구했다는 걸 저에게 알려줬으며. 아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네. 알려줬으며, 다른 의사의 의견을 요구하는 환자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16명의 의견이 일치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부인의 경의를 표하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제 의견은 동료들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무의식적인 근육 경련은 당신의 부인과 같이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화상을 입었어? 증상입니다. 당신이 말한 광적인 웃음이나 불안한 비명은 신경 손상의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뭐 병이 있나 봐요. 당신이 말한 다른 증상들은 생리학적인 문제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심리학적으로 보입니다. 심리학적인 사건이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뭐그 병원 의사가 얘기해 준것 같아요. 의학 박사 빌어먹을 돌팔이 의사가 여기 또 있군이라고 적혀 있네. 아, 그 피부의식이 화상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런 거였어? 입사이. 어어. 뭐야? 들어감기야? 잠깐만, 여기 아까 내가 지나온 데 아니야? 그림이. 뭔 소리야?
전화가 어디 있어요? 전화기 어디 있어요? 알았어, 받을게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받아지는데?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뭐지? 아니, 맵이 계속 그 똑같아. 시끄러워 죽겠어. 아, 이거 똑같은 거고요. 이거 뭐 반대로 가야 되나? 이거 반대로 가야 되나 보다. 반대로 가볼게요. 아. Yes, speakers. 반대로 가는 게 맞았네. 반대로 가는 거였어. 내려가는 길이 있나 보다. 와, 아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던 거야? Hello? Yes, 와, yes. 아 깜짝이야. What? What fire? Fire? Oh God. 불이라고? She. Which hospital? I'm on my way. 아 불 났구나 집에. 여기로 가는 게 맞죠?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번엔 또 앞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막혀 있냐? 막혀 있어? 또. 아, 너무 무서워요. 뭐라고 적힌 거지? 해석을 안 해줘요. 불온한 기억들. 와인이 깨진 거야, 이거? 뭐가 깨져 있어요. 되게 많이 깨져 있고, 여기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심장이야. 아, 아, 잠깐만, 팔이 아파, 갑자기. 아, 미치겠다. 아, 진짜 놀랐어. 와, 갑자기 뭐가 차 있어. 방심하면 안 된다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뭐, 거꾸로 돼 있냐? 거꾸로 돼 있어. 오오 대박. 짜잔, 마술이고요. 아아 심장. 잠깐만, 아 나 음료수 다 마셨어. 어떡해. 아 미치겠다. 펄럭이는 공포. 조용히 해. 끊임없이 펄럭이고 있어. 다른 쥐를 먹는다고? 뭔 소리냐? 뭔 소리야? 아, 아니야, 기절 안 했어요, 저. 방심 못 한다고. 지나셨어요? 네, 지난 것 같아요. 왼팔이 아파요, 지금. 잠깐 확인하러 왔는데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 놀라는 게 있어, 계속. 계속 있어. 부에 안 걸린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요? 맞아요. 저 부에 걸렸으면 진짜 미쳐 날뛰었다, 진짜. 왜 왔는데 놀라는 장면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놀라는 장면 안 나왔었는데. 1609님 오고 나서 지금 놀란 장면.
놀란 장면이 나왔거든요. 놀란 장면이 나왔거든요. 까꿍이라고? 까꿍 같은 소리 안 해. 주의사항, 방심하지 말 것.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 가야 되나? 저 우는 소리 나요. 앞에서 여자가 울고 있거든요. 얘가 나 밀었는데? 아, 저 뭐야? 아니 내가 가까이 갈수록 얘가 와 나한테. 아 눈 감고 갈래 나. 눈 감고. 뭐지? 뭐야? 없어졌어요. 아 사슴. 조심히 열어야겠다. 어 엘리베이터다. 아 엘리베이터. 잠깐만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제 아까 제가 봤던 그 거기에다 보내주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아까 봤지? 너 여기 곧 갈 거야 그거. 그거 같은데? 뭐야? 반대인가? 아 내려가는 거야 이번에 또? 아... 아... 아 또 내려가는 거야 이번에? 하, 알겠습니다 내려갑시다. 아까 여기 뭐 있었잖아. 아 여기야 이번엔? 알겠습니다 갈게요. 가도록 합시다. 아 나 이 상자 너무 싫어. 여기 또 애기 있는 거 아니야? 응애응애. 어 없네요. 오케이. 어쨌든 이웃 만나러 가야죠. 아 뭔 이웃이에요. 저는 이웃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여기 떡 하나 드실래요 하면서 예? 떡 드릴 겁니까? 저 절대로 못 줘요. 어쨌든 당신의 변호사와 내가 충고한 것처럼 경솔한 행동은 삼가하도록 해요. 당신이 아 다시 말하면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겐 아직 승산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이것보다 더 최악의 최악인 상황에 처한 고객을 구해낸 적도 있다고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요. 당분간 조용히 지내요. 법원 출두는 내가 할 테니 사회복지사들이 당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요.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당신이 제도의 피해자로 그려지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애도하는 남편 순간적인 판단 착오 지나치게 열성적인 관료 날 믿어요.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이에요. 최근에 겪은 일을 고려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반반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모두에게 당신이 완전히 미쳤다는 걸 보여준다면 달라질 거예요. 화를 내지도 말고 횡성숭설하지도 말고 무엇보다도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지 마요. 딸은 계속 볼 수 있어요. 졸리다고요? 근데 저거 안 읽으면은 또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 그쵸? 아까 이거 또 뒤돌아보면 또 어? 문이 없어지겠지? 어? 이번엔 아니네요. 들어볼까? 안 없어지네? 왜 집이 갑자기 허름해지죠? 왜 집이 갑자기 허름해져요? 아 횡성... 아 횡설수설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집이 왜 허름해지죠?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찍찍이들 진짜. 나 지금 오버워치에서 랭킹 볼 안 한다 다음부터. 원래 하지도 않았지만. 어 이거 부서질 것 같아 바닥.
아이템 같은 거는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가? 아 물이구나. 물이 나오고 있어요. 어 물이 안.. 아, 못 끄는데? 뭐지? 어쩌라는거지? 물 틀고 물 끌고 정말 좋은 거였어요. 아 여기로 올 수 있구나. 천천히 열자. 아 아까 그 갑툭튀 때문에 진짜. 아 불나서 저렇게 된거야? 근데 불난걸 갑자기 왜 보여줘 나한테. 나 안 궁금한데. 과연 물일까요? 설마 피겠어요? 물이겠죠. 그 화장실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오케이. 미스터리가 있죠.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 화장실 그거 아세요? 이거 피잖아 딱 봐도. 들어가면 나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어? 나 놀래킬 거 아니야 그쵸? 그래도 스토리 진행상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도 되나? 한번 살짝만 가볼게요. 아 지금 여기에서 뭔가 나온다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도 놀랐어 지금. 뭐야 이거. 조용히 떠다니는 부유물이 수채 구멍을 막고 있어. 물속의 털들 난 씻지 않을 거야. 안 씻는다고? 더러워 죽겠네. 이상 소리 나요. 주인공 잘 나오고 있고요. 물 안 내려. 에이 뭐야 뭐 없는데? 없네요. 역시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였어. 이 게임은 그냥 길만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아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아예 그냥 다 타버린 거야? 변기 막혔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커다란 그 바나나 응아 해가지고 불도 안 켜지고요. 잠겨있고요. 딱 봐도 모찌님이 응아했네 그쵸?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할.. 불도 안 켜지고 문도 안 열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 난 잠겨있고요. 잠겨있고요. 여기네요. 천천히 열자. 아 또 문이야? 세 갈래 길이다. 이거 엔딩이 설마 여기서 갈리거나 막 그런 거예요? 길만 따라가면 노잼이라고요? 근데 이 게임이 길만 따라가고 있는데? 엔딩이 세 개인 거야? 이거 이제 어디 쪽에 가냐에 따라서 또 이제 엔딩이 달라진다던지. 뭐야 이거 벽이야? 벽이구나. 뭐지? 뭐야? 여기로 가야 돼? 하...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벽 엔딩이라고? 어 그랬으면 좋겠다. 벽만 보고 끝나기. 벽 보고 서 있을게요. 아 뭔데? 이거 그 술 많이 먹고 취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술 조심하라고 이렇게 어 간접적으로 광고까지 하네요. 그쵸? 여러분들 술 마시면 이렇게 꽐라대가지고 에악! 해가지고 이제 막 아이고 오늘도 기분 좋은 술 짠! 이러면서 이제 막 걸어가는 거죠. 오케이? 조심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골로 갑니다 진짜. 술 적당히 드시고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고요. 아시겠죠? 자기소개라고요? 아니거든요. 별거 없었네요 다행히. 일부러 어 나이스.
오! 해자 게임이다. 불 켜는 게 있어. 짠! 하면서 대장을 원래 데려와야지요. 엔딩이 3개긴 해요. 엔딩이 3개예요, 진짜로? 신기하다. 앞으로 가는 거밖에 없는데 엔딩이 3개래. 어디다가 엔딩을 숨겨놓은 거야, 그러면? 어디가 엔딩을 숨겨놨길래, 어? 어, 뭐야, 뭐가 없어지는데? 뭐가 없어지고 있어요? 천막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귀가 막 울려. 켜낭 못하겠다 하지만 켜낭 가능할 듯? 지금 근데 아직 그 중반, 이제 중반쯤일걸요? 저 되게 용기 내고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나마 나은 게 아울라스트 그러면 막 쫓아오잖아요. 이건 안 쫓아와서 좀 다행인 것 같아, 그나마. 아, 쫓아오기까지 했으면 진짜 못해. 너 똑 누르면 너 나한테 막 성질 내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갑부사 갑자기 바보들이 날고 있어요. 어 치면 오! 와 짱 신기해. 무중력이다. 무중력이네요. 아까 못 갔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네요. 막혀 있었던 데를. 어, 신기합니다. 가구들이 막 날고 있어요. 무섭게 매달려 환자는 목이 말라 털로 뒤덮인 거머리들 올려다 보기 두려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 뭐야 화면 왜 이래? 화면 막 저만 치직치직 거리나요? 아! 아니. 아니 피아노를 치기 싫으면 치기 싫다고 하지. 소질을 내. 깜짝 놀랐네. 이거 아까 그 물 나온 거 물 끌게요. 깔끔하다고요? 청소는 피아노. 네, 피아노로 하시면 됩니다. 청소는 너무 어둡습니다. 여기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저거 뭐가 빛나네? 아이템인가? 아이템인가? I needed to remove the flesh from the bone. 뼈에서 살을 도려냈어야 된다고? 무슨 But then I sawed it off. 가는 톱으로 잘라냈어. Boiled it. 살인마예요? 주인공이? I had to get one. Obviously, this was not something I'd done before. Finally, I mixed the dust with some white paint. 가루를 물감이랑 섞었다고? Undercoat. 싫어요? 뼈를 두르네?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감 재료라고? 와 별을 별걸로 재료로 다 쓰네. 뭐 피, 뼈가루, 살, 그 찢긴 가죽. 대단한 화가예요 아주. 그니까 집이 이러지. 어? 집이 개판이지 아주 그냥. 어? 청소도 안 해가지고 그냥. 이거 아까랑 처음 때랑 똑같네요. 서랍 열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뭐 아이템이 아까 여기 무슨 술병? 그런 것도 올려져 있어가지고 여기 혹시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열어보겠습니다. 없네요 아무것도. 괜히 열었네. 이번엔 뼈가루 넣었어요. 피랑 살 뼈가루. 어 뼈 그 다음에 또 뭐야? 내가 보기엔 이거 그
그 그림에다가 신체 일부 그 다 넣는 것 같거든요. 그럼 뼈, 피, 살조각, 그럼 뭐 넣어? 이제 머리카락도 넣고 그래? 머리카락도 넣어? 그럼 또 뭐 넣지? 넣을 게 뭐 있나? 이빨도 넣어? 그러면 나중에? 별을 다 넣겠는데 이거? 어? 검정 색깔 칠할 때 목동 칠하나? 그럴 수도 있겠다. 실패하면 어쩌지? 또 다른 챕터가 나왔어요. 아, 세 개 남았다. 아, 세 개 남았어요. 빨리. 저기요, 그 그림 감상이요? 어차피 저거 그림 또 봐야 되잖아. 저 설마 그 이 게임 깨보신 분 있나요? 이거 설마 저 여자 피해 다니고 막 그래야 돼? 저 여자 피해 다니고 막 그래야 돼요? 설마? 이거 이 게임도 막 피해 다녀야 돼요? 막 그 아웃라스트처럼 막 그 도망 다니거나 막 그래야 돼요? 기억이 안 난다고? 아니라고? 아, 아니면 다행이다. 지금 여자가 왼쪽으로 지나갔거든요. 왜 문이 열려 있지? 문이 왜 열려 있지? 들어가야 되나?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이 게임이 그냥 쓸데없이 만든 것도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자 다 피하면 엔딩 갈린다고요? 아 진짜요? 저 여자 다 피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여자는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자 아니니까 괜찮아요. 자 여기로 주정뱅이. 저 애기가 그린 것 같죠? 문 조심히 열어야 돼. 이기적이야. 어? 뭐야? 문이 없었어. 노멀 새드 멘붕? Right. Try again. Don't give me that look. What do we do when we fail? We start over. You're better than this. Now sit down and this time, let's make it perfect. 완벽하게 해내도록 해. 애한테 너무 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 이제 주인공이 화가니까 애기한테 되게 화가 그 정신이 투철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냐? 어? 어디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말이야? 어? 이러면서 이제 뭐라 한 거죠. 그래서 애기가 미쳐 날뛰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화풀이해 근데? 그걸 왜 나한테 화풀이해? 곰이당. 곰이당이 아니고 저 곰은 무언가 있어요. 내가 볼 땐. 그렇죠.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유리 밟았어, 설마? 아닌데?